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신입니다. 제 이름에 신자가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가셨을 때 아이들이 혹여나 거짓말을 할수 있겠죠. 그래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런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공부할 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수학 쪽이었는데, 그리고 교사학위증 하나 더 있거든요. 맞추시면 제가 나중에 뭐 간단한 선물 해드릴게요. 내가 또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주변에서도 힘들다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음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수를 자꾸 더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이 힘듦을 재미로 승화시킨다면, 프로이트의 승화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힘들지만 이 힘듦을 극복한다면, 교육하기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밌다 재밌다 하면 이게 선생님 수험생활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 학부 다닐 때는 교육하기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근데 대학원 갈 때도 제가 계기가 있어서 가긴 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마틴 부부 아세요? 마틴 부부가, 이런 거는 저는 2차 때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보실 때. 교육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만났잖아요. 이제 교육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교육은 은총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지만 되게 좀 기독교 스타일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 개인적인 용어로 뇌심타. 뇌와 심장을 저격당했다 라고 생각한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들은 대답하는 존재가 아니다. 아이들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한테 혹시나 내가 대답해라고 한 적은 없는가? 애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그런 적은 없었을까? 그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나는 교육자로서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바탕에 많은 교육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배우게 돼서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공부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교육학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을. 그쵸? 근데 저는 선생님들 선택을 못해요. 제가 가다가 너 일로 와. 선생님 일로 오세요. 앉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학교 갔을 때도 교실에 아이, 어떤 아이들과 내가 마주칠지 모르거든요. 네. 그게 교육자로서의 숙명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틴 부부는. 그래서 올해는 어떤 학생들을 만날까? 이런 기대감으로 교실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 아이들한테 대답하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죠.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시간. 그래서 제이 수업이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선생님들이 궁금한 것들을 제가 좀 도와주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진행해 보면 제가 네, 수의 죄가 조금 강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수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출 배점 분포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거의 15점으로 분포되거든요. 5점은 그냥 소론본론 결론 쓰고 문맥 맞는 거, 주제와 연관성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나머지 15점인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점수 비율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교육과정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 그 다음에 교육평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교수학습, 그 다음에 심리와 교육철학, 교육사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 교육학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먼저 좀 하시고 이 부분이 계산해 보면 84.5%입니다. 점수로 20점 만점에 하면 16.9입니다. 제가 볼 때 교육학 공부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합격하자. 그래서 전공에서 점수를 채워나가자. 제 생각에는 초수나 재수 이런 분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공에 힘을 싣고 난 전공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분들은 요것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이런 부분이 또 면접에 많이 작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인이론 하면 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노력. 네, 노력하는 거죠. 기인하는 것을. 근데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 갔어요. 애들이 선생님 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저는 그 아이들한테 전략을 제공할 겁니다. 자, 이제 나를 만났잖아. 나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전략을 제공해 줄게. 그래서 저의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이 이렇게 되겠죠. 저는 수업의 비중의 약 80%를 여기에 실을 예정입니다. 그 나머지 이쪽. 근데 교육심리는 이 학습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또 다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좀 제 생각엔 특강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하루 정도 특강에서 정리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파트 중에서 가장 좀 제 입장에서 재미없는 과목은 교육사회거든요. 그리고 추측컨대 제 생각에 교육사회가 나오기 조금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좀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근데 교사가 될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낫지 않나. 네. 이 부분이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문화실조. 문화실조 하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영양실조 있잖아요. 그리고 영양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에도 실조, 영양결핍이 생기니까 그걸 적절히 아이들한테 잘 제공해줘야 된다. 그 시기에 맞게끔. 예. 우리가 피아제의 감정구형 있잖아요. 그 때에 맞는 적절한 학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브루너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교육과정 책이 있습니다. 얘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조작의 핵심을 줍니다. 조작이 뭐죠?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조작기는 조작 전 단계죠. 그래서 유치원생들은 조작하는 걸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구체적 조작기, 요 초등학생들 뭐 그 고무 같은 거 막 이렇게 돌리고 갖고 놀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작하는 거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애들이. 그러면 이제 중고등 이후부터는 형식적 조작기죠. 머릿속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그래서 이때 학습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깊이 있는 이론들을 탐구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 그 뉴스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조작해 보는 거죠. 조작이 안 좋은 쪽의 조작이 아니라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스스로 검증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가짜뉴스 이런 거 많다고 하는데 이때 학습이 잘 이루어지면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 파트를 중심으로 진행할 거고 이번 달은 교육평가 요 부분을 중점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 파트는 이게 모든 시험에 행정 부분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국가 공무원 시험, 국가직 교육학 시험도 나왔잖아요. 거기도 보면 행정 문제가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요것은 객관식 문항 2002년도부터 2013년도 약 한 11~12년 관과 그 다음에 2014년 2019년 주관식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선생님들도 전공 공부하실 때 이런 표를 이용해 가지고 구조화하는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평가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육평가 책을 조금 추천하자면 뭐 요 책을 조금 추천합니다. 성태재 교수님. 네, 저는 이분 수업은 안 들어봤는데 제가 읽어본 책 중에는 제일 좀 스탠다드하게 잘 만드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 한번 보시면 이때까지 기출된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분을 존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영향을 안 받은 교수님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도 이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 책을 읽는 게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저 개인적인 의견과 이분이 한 70%, 나머지 분들 한 30% 해서 요 구조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평가에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를 다룰 건데 순서상 여기를 제가 1강으로 처음 한 이유는 기출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객관식에서. 그래서 먼저 한번 다뤄보자는 측면에서 한 거고 순서는 교육평가는 개념이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그 단원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출도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개념 관련돼서.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선발적 교육관을 갖고 선발할 것인가 발달적 교육관을 갖고 선발할 것인가 이거 기출 한 번 됐고요. 근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절대평가하고 기준평가 비교하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이 평가 유형입니다. 평가 유형인데 평가 유형은 두 가지로 크게 많이 분류합니다. 평가 기준, 그러니까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 첫 번째가 규준, 그 다음 준거, 능력, 성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거는 상대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비교하죠. 얘는 나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죠. 얘는 네, 성취 기준이죠. 이렇게 비교하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이렇게 분류하는데 요거 시험에 나왔었죠.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 네.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내 평가 시점에 대한 분류. 진단이냐, 형성이냐, 총합이냐. 형성평가가 두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수업 기준으로 봤을 때 수업 시작 전에 하는 게 보통 진단이죠. 그 다음에 중에 하는 게 형성평가고 그 다음에 수업 후에 하는 게 뭐 총합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기출이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유력한 걸 하자면 얘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형성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 형성평가는
블룸의 완전학습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형성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네. 피드백은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그다음에 디겐 캐리도 형성평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에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근데 지금까지 출제한 거는 그냥 피상적인 거, 간단한 것만 물었습니다. 그 형성평가에서는 전략적인 거, 어떻게 잘, 수업 시간에 잘 전략적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할 것인가. 그런데 그 성태재 교수님 책에 보면 형성평가만 다룬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랑 수업을 하고 있으면 표정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형성평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업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저는 교수 방법을 개선해야죠. 제가 수업을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계속 심각해져.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제가 수업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표정이 좋아. 그럼 잘하고 있는 거겠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표정도 형성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 파트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네. 시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항 제작. 문항 제작할 때, 뭐, 딴게 나오진 않았는데, 유일하게 나온 게, 여기, 교육 목표 분류.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항 제작할 때, 그 목표에 맞게끔 출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예. 그래서, 교육 목표를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눌 겁니다. 교육 목표 하면, 일단 두 분이 중요해요. 타일러. 그죠? 그 다음에 메이거. 이 두 분이 주류를 이루고 나머지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까지는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심화에서는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저는 이분들 다루는 것보다는 이 이후에 학습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 현실이 어떻게 종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체제적 교수 설계 들어가 보면 디겐 캐리 모형 가면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 하나 있고 여기에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목표가 두 개예요. 이 차이점도 아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디겐 캐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교수 설계 가면 네, 교육 목표 관련돼서 조금 다뤄보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다뤄보고. 예. 말 나온 김에, 아닙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분석에 보면, 고정 검사와 문항 발언 이론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고정 검사 요 난이도 변별도만 대부분 다뤘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근데 딱한 번. 문항 반응 이론을 다뤘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냐면,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거 분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심화 가서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상황 봐서, 제가 앞에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평가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네. 문항을 좀더 자세하게 분석해가지고 학습자들을 체계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좀 현재는 잘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문항 반응 이론은 이런 거죠. 우리가 수능 문제를 예로 들면은, 29번, 30번 이런 거를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수학에서든지, 또 이번에 국어에서도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학 문제에서 이게 30점이 4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 맞추면 4점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0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항에는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매력적인 거였어요. 별표 두 개고, 얘는 한 개고, 얘는 뭐 없다. 근데 이거 찍은 애랑, 이거 찍은 애랑, 점수가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찍은 애는 U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계산한 게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반영한 게 문항 반응 이론이에요. 그래서 좀더이 문항 자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자.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하면 좋은데, 네. 그 다음은, 네, 출제를 하고, 변별도 난이도를 생각해서 출제를 했다면, 그 다음에 점수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 점수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준거 점수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준거 설정. 제가 이거 한 거는 제 생각에 이게 좀 중요하고, 이번에 체육임용에 준거 설정에 관련된 게 나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거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제가 그 교재를 만들거나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제가 그 개발안에 있을 때 어떤 매뉴얼 작업을 하거나 이런 그 시험 문제 관리 감독하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매뉴얼 만들 때 이런 걸 하면 교수님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절대 오개념이라든지 많이 다루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준거 설정은 대부분의 교육평가 책에 잘안 나와 있어요. 준거 설정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몇몇 책에만 나와 있고. 그래서 좀안 배운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과 과목 특성에 따라서 출제하는 성향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 부분에서는 좀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절대평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 준거 설정을 좀 잘해야 된다. 네. 절대평가로 가는데 그 기준을 잘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네, 시험을 다 치고 결과가 났는데 이 시험이 타당한지 신뢰로운지 우리가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게 타당도 신뢰도. 그래서 오늘 할것 중에 하나가 또 요거 문항 내적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롬바 알파 계수를 간단하게 분석해 드릴 거거든요. 이 시험이 왜 출제됐을까? 우리가 작년에 한번 분석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좀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이 대안평가. 수행평가랑 정의적 행동. 수행평가가 아직 안 났잖아요. 그쵸? 네,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교과 과목보다 교과 과목에서 자꾸 출제하세요. 그죠? 자꾸 출제하시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으니까 때까지 좀 미룬 경향도 있고, 근데 수행평가가 어디에서 출제해야 되나, 출제할 폭이 너무 넓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감히 조금 비중을 두자면, 저는 이 루브릭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루브릭 뜻이 어디서 왔냐면, 루비 있잖아요. 보석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그 나중에 결혼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애인 생기면 사주면 좋아합니다. 이게 4대 보석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빨갛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가 채점할 때이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체크해 줘. 우리 빨간 펜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걸 따라와서 따와가지고 루브릭 이렇게 이름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그 수업 들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은 이 루브릭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절차대로 수업을 진행하면 누구나 A+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절차대로 해서 A+ 못 받았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수업 내용을 제공해 드리는데, 임용 시험에서 교육학을 까라 그랬다. 그러면 제 책임이죠. 예. 선생님은 뭐 아니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100%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책임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난이도 변별도 요 부분이랑 여기 문항 내적 일관성, 그래서 신뢰도에 관련된 거 요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평가 모형이 타일러 목표 중심이랑 CIPP 탈목표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좀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놓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출된 걸다 구조화하니까 이런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이 구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 전공 과목 공부하실 때도 이 구조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또 구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교육평가를 이렇게 구조화해봤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음 달에 교육과정을 먼저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런 구조화 작업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있지만 선생님께 더 좋으면은 그걸 토대로 작성해서 제가 또 수업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소정의 그 저작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거를 저랑 비교해보시고, 그리고 또 얘기해보고 서로 검토해보고 그런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친구 하나죠? 친구 하나 추가시켜주세요. 네, 친구 하나.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나름대로 했는데 잘 되는가 모르겠네. 759 친구 하나. 네. 그래서 나중에 형성평가도 치를 건데, 그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형성평가가 프린트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형성평가지 있는 대로 채점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채점을 해가지고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는 선생님들의 진단표를 제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래서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아, 내가 부족한 게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본 경험으로 의하면, 아이들을 아는 것은 계속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네, 재미없어 하고.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모르는 거, 얘가 또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들어와서도 교수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학습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죠, 이게. 학생이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가지예요. 교사가 학생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이 수업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는 선생님들 면접 보실 때 한번 써먹어 보시든지, 또 선생님들이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뭐난 3도 있다, 난 4도 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해야죠, 그죠? 학생을.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만들어 나가시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런 거를 그냥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론에 접목해서 말씀하는 게 좋겠죠. 학생이 원해야 된다, 이거 말한 게 브루너는 학습 경향성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오스벨은 유의미 학습 태세,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돼야지만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학생이 이해하는 게 뭡니까? 이제 교육 심리잖아요. 네, 우리 열심히 해야죠, 학생을 이해하는 거. 그러면 요 표는 정리가 된것 같고, 프린트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기출 배점 분포표를 확인하고 교육학의 방향을 정한다 라고 했는데, 저는 방향을 정했는데 여러분도 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이 아니더라도 집에 가셔가지고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밑에 있는 문구는 제가 근데 좋아하는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단원을 끝냈을 때 내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원한 목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수자가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 학습자가 어떤 상황에 도달할 것인가? 그 100점짜리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학습 목표 얘기하신 메이거 있잖아요. 이분이 심지어 이런 얘기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라디오 구조를 이해한다.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 학생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라디오를 조립해서 선생님한테 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학생이 다시 이제 집에 가서 라디오의 원리에 대해서 자기가 그 전자 뭐 기계 이런 쪽으로 해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칼을 들고 선생님한테 갔다고. 근데 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교사는 학생이 도달점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에 맞춰서 나아가죠, 학습을. 그래서 저의 학습 목표는, 네, 첫 번째는 교육학 기출 분포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공부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난이도 변별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번 기출된 문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이해해 본다. 요거를 제가 조금 싫은 거는 이 문제가 왜 출제됐을까? 그걸 이해하고,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고. 근데 제가 여기 수업하러 온 계기 중에 하나도 이 문제가 좀 큽니다. 제가 이런 분석을 좀 재밌어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쉬었잖아요. 재작년에 쉬었고 이번에 조금 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이제는 난이도 조절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겠구나 좀 약간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앞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변별을 위해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준점수 결과를 해석하고 기출문제를 풀자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다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객관식 문항을. 네. 그래서 객관식 문항 다루다 보면 현재의 논술 문제가 답이 있습니다. 객관식에. 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타일러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타일러 막 욕 많이 하시고 막 그러는데, 저도 못 모를 땐 타일러가 조금 목표 지향적이고 막 좀 안 좋다, 뭐 목표가 다냐, 뭐 이렇게 다른 걸 배울 수 있는데 막 아이즈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크게 보면 근데 타일러 계열이 있고 아이즈너 이쪽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뭐 객관주의다, 구성주의다 이렇게도 뭐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타일러는, 제가 봤을 땐 타일러는 진보주의 계열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학습 경험의 선정 조직이라고 하시잖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리고 타일러 얘기를 잠깐 하자면, 타일러도 학교 다니기 싫어했습니다. 오전에만 수업 듣고 오후에는 막 그 밖에 방과후 활동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대학에서 그 자기하고 잘 맞는 교수님, 기억이 저드라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타일러의 제자가 블룸입니다. 네, 블룸의 제자가 아이즈너예요. 블룸의 연구실에 가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누가 걸려 있냐면 타일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즈너가 타일러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타일러를 좀 존경하는 부분이, 그래, 후학들, 너희들이 나를 물어뜯어라, 나를 통해서 배움을 넓혀가라,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타일러가, 수많은 사람들이 타일러를 비판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타일러 교수님은 단한 명도 타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 자신의 갈 길을 가시죠. 비판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교육학은 보면 제가 봤을 땐 타일러와 교육학은 타일러 이전과 타일러와 타일러 이후로는 아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타일러가 한말 중에 저는 이게 좀 와닿아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의미였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요세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럼바흐 교수도 요거를 선생님이 학교 가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기출 분포표는 받고 기출 용어 정리해서 제가 요거는 지금 흑백으로 돼 있는데 프린트가 컬러로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요 개념은 기출 용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 진행해서 요 박스 안에 있는 빨간색은 제가 계속 점검해 나갈 겁니다. 복습하고 계속 피드백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1번에 변별도를 보시면 상위 집단, 하위 집단을 변별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식은 상위 집단의 정답 비율과 하위 집단의 정답 비율의 차이라고 하는데 지수가 높을수록 변별도가 높다. 이렇게 그냥 글로만 돼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상위 집단, 하위 집단, 뭐 정답, 오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 30, 20, 여기가 10, 여기가 40 이렇게 있으면 총 학생 수가 50명이잖아요. 50명이고 정답자 수가 30명. 여기가 총 학생 수가 50명. 정답자 수가 10명. 이렇게 되면 요거 계산하면 50분의 20. 그래서 0.4. 이렇게 변별도 지수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변별도 지수는 상, 하 이렇게 집단을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난이도를 계산해 볼까요? 난이도가 뭡니까? 총 학생 수 분의 정답자 수죠. 총 학생 수가 100명이잖아요. 100명인데 40명이 맞췄으니까 0.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쉽다. 그죠? 많이 맞췄으니까.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렵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네, 지수가 높다. 이러면 왠지 어려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식하고 우리가 개념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난이도하고 지수에 관련된 것도, 이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님들이 조심해서 출제하십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변별도를 한번 조금 더 다뤄보면, 변별도를 제일 높은 게 변별도가 1이거든요. 1로 만들려면 다 맞추면 되겠죠. 상위 집단이, 그리고 하위 집단이 다 틀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 빼기 0은 1이 나오죠. 그죠? 근데 상위 집단, 하위 집단 다 맞추면 서로 1 빼기 1은 0. 변별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려면 상위 집단이 다 틀리면 되죠. 그죠? 이거 이상한 문제죠. 네, 이런 문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문항 추측도는 쉽게 생각하시면 찍어서 맞춘 겁니다. 그리고 4번은 문항 교정 난이도, 문항 난이도에서 추측도를 뺀 겁니다. 난이도에서 찍어서 맞춘 거뺀게 진정한 난이도다. 그다음 5번이 오답지의 매력도. 그래서 거기에 오답지를 선택할 확률 밑줄 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고 오답지가 있는데 오답지를 얼마나 많이 체크하느냐. 그래서 지문에 매력도란 말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논술 지문에서도 매력도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항에서 매력도라는 것은
선다형 문항에서 뭐 시험자가 오답지를 선택할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항 반응 이론 앞에서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2002년도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표가 잘 보이진 않지만 선생님들 자부심 가지라고 이 표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학적인 능력입니다. 수학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걸 조사했습니다. 영국에서 조사했더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영국에서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40%까지 올라갑니다. 영국은 30% 가까이. 그리고 뭐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얘네들 제가 밑줄 친 나라가 G7 국가죠. 얘네들이 평균이 학업 성취도 안 되는 게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영국에서 조사했는데 한국을 강조합니다. 아주 요만큼 있어요. 여기. 네. 블룸에 의하면 5%를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거의 완벽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근데 요즘도 기사가 잘 나오더라고요. 수포자들이 많다. 네. 근데 제가 수학을 또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수학이 너무 방대하고 많이 다루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잘하고 있습니다. 요거 조사한 연도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전 거 자료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학을 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수업하는 것도 충분히 잘 따라오실 거라는 거. 요거 보시면 2002년도 18번, 19번 위패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은 그래서 교수님도 난이도라는 말을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네, 어렵다, 쉽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세요. 헷갈릴까 봐. 배려해 주시죠. 그리고 난이도라는 말을 쓰더라도 뭐 difficult 이런 말 쓰시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항 뭐니까 많이 틀린 거죠. 많이 틀린 게 몇 번입니까? 네, 요거 세 개 맞췄으니까 3번이 답이네요. 그다음 위패에서 변별도가 가장 높은 것은 그러니까 상위 집단, 하위 집단 구분이 가장 큰 것은 그러면 상위 집단이 제일 많이 맞추고 하위 집단이 가장 작게 맞추고 요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구분이 될 것이고 상위 집단이 제일 많이 맞춘 게 여기네요. 여기인데 세 개나 맞췄잖아요. 그래서 빨리 계산하시려면 여기가 5잖아요. 여기가 3이고 이거 빼면 됩니다. 2가 나오죠. 여기가 4, 여기가 3,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2, 여기는 2. 그래서 여기는 0이 나오죠. 여기는 4, 여기는 1, 빼면은 3. 그래서 변별도 높은 건 4번이 답이 되겠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에 가장 좀 제가 비중을 실어뒀던 분인데 이게 크롬바흐 알파 계수를 공식을 써서 제가 계산한 겁니다. 선생님들 보니까 짜증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불편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개념을 명확하기 전에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학생입니다. ABCD 학생이고 이게 문항입니다. 1번에서 6번. 그러면 문항인데 맞춘 거를 1, 틀린 걸 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1번 문항은 모든 학생이 다 맞췄죠. 그럼 난이도 지수는 1이죠. 그래서 크롬바흐 알파 계수에 난이도 지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요다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크롬바갈파 계수를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한개 틀리면 난이도 지수 낮아지겠죠. 그리고 하나만 맞췄으니까 난이도 지수는 많이 낮아지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변별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가 상위 집단이죠. 여기가 하위 집단이잖아요. 이렇게 나뉩니다. 그죠? 크롬바갈파 계수에 난이도와 변별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 기출표 보셨잖아요. 난이도 변별도가 계속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출제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난이도 변별도 개념을. 이 안에 숨겨놨죠. 그래서 요 부분만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를 변형시켜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상위 집단이 있고 하위 집단이 있는데, 하위 집단 이 아이, 얘가 학습 능력이 좀 낮잖아요, 얘보다. 얘를 맞췄다고 해볼게요. 내려갑니다. 지수가. 그러면 이 아이가 맞췄다고 하면 이 계수가 더 낮아지겠죠. 네. 아까보다 훨씬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위 집단이 다 맞췄다고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0.3이 됩니다. 현저하게 낮아지죠. 그러면 이런 문항은 좋지 않은 문항이죠. 그럼 이런 문항은 제거하셔야 되겠죠. 다음 시험 치를 때는. 네. 제거하고 새로운 문항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여러모로 좀 중요하게 보였던 게 난이도와 변별도 개념을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면서 검토하셔야죠. 내가 시험 문제를 잘 출제했는지. 저도, 네, 학교 가신 선후배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면, 난이도보다는 변별도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왜 그러냐면, 변별이 잘 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돼야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도 그걸 맞출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이 아이들 못 맞추잖아요. 단계적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맞춤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롬바갈파 계수가 높다면 변별도와 난이도를 잘 고르게 출제한 문제겠죠. 그러면 선생님들 학교 가서 교수님 이거를 제가 빌려가서 제가 해야 되나요?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이스에 가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를 참고 안 하셔서 그렇지. 답을 다 입력하시면 나이스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수학 선생님 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쓰냐? 하고 있냐? 얘기하고 있냐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참고해가지고 문제 문항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이 2008년도 18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9년 3번 문제. 우리 작년에 기출됐죠. 평가를 한 번만 실시해서 신뢰도를 추정해야 할 텐데, 반분 검사 신뢰도는 단점이 크니 다른 방법으로 신뢰도를 확인해 보자. 반분 검사,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단점. 단점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단점 여기 있습니다. 양분하는 방법에 따라 신뢰도 계수가 달라진다. 단점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반분하니까 당연히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또 공식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공식을 만드세요. 이 원래 공식인데, 여기에다가 분모는 1 더하고 분자는 2를 곱하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만들 걸, 뭐. 근데 옛날 뿐이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반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에 준 거죠.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식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반분 검사 신뢰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명칭과 개념을 쓰라고 했죠. 그죠? 명칭은 이거 써도 되겠죠. 내적 일관성 안에 반분 검사와 문항 내적 일관성 이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쓰라고 했는데 개념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몇번 했어요? 네, 이거잖아요. 네,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뭐 선후배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기본적으로 다 합격한 분들은 기출 문제를 달고 사세요, 항상. 네,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에 재검사, 동형검사, 반분, 문항, 내적, 일관성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재검사 신뢰도가.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거죠. 시험 쳤다가 뭐한달 뒤, 두달 뒤에 똑같은 시험을 다시 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시간 차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간 차 두지 말고 똑같은 동형, 유사한, 난이도가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주자. 근데 이것도 힘듭니다.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를 만들기 힘들거든요. 우리 수능만 해도 난이도 조절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는 시험 한 번만 치고 끝내자. 그래서 내적 일관성이죠. 우리 안에서 해결하자. 인터널이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하나로 해결해 버리자. 근데 얘는 반동 내자. 이게 반하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요두 가지를 비교해서 신뢰도를 조정하자. 얘는 시험지 하나에 문항 하나하나를 분석하면 된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크롬버그 알파 개수도 공식이 그렇게 복잡한 공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만드셨어요. 이분도, 타일러 제자, 크롬버그도 타일러의 제자입니다. 잭슨도 타일러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지난 기출에 타일러 제자들이 다 했네요. 그죠? 타일러도 나왔고, 잭슨 타일러. 뭐, 크롬바흐도 타일러. 예. 네. 크롬바흐는 수학 교사 했어요. 선생님 하다가 수학 좋아했거든요. 하다가 이제 교육학적으로. 예,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공식을 만드셨죠. 그다음에 프린트 3번. 3페이지 보시면 처음 있는 내용이 분산입니다. 뭐 분산에 대해서 뭐 정의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표준편차에서 정의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거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과한테 유리할 거기 때문에. 근데 해석만 할줄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분산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분산하면 선생님들이 알아두실 거는 변수의 흩어진 정도. 그냥 편하게 흩어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평균입니다. 평균 점수고 선생님들이 각자의 점수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산을 제가 낮추려고 해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선생님한테로 가면 되죠. 아니면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곳의 가운데로 제가 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분산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가 루트 씌운 거예요. 루트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만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루트 씌우면 100이 됩니다. 큰 수를 작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분산을 보면 제곱이 있잖아요. 이 용어가 또 객관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써놨는데 제곱을 하게 되면 수가 커지잖아요. 그걸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개념인데 흩어진 정도고 얘는 루트 씌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이 정상분포.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요거 하시기 전에 요거 하나만 외우고 갑시다. 지포 하나는 8,413원. 그래서 지포 하나 살려면 8,413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지가 지점수 하나입니다. 지점수 1. 요 포가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전구 분포가 있는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것만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누가 만들었냐면 가우스가 만들었거든요. 가우스 들어보셨죠? 수학의 3대 천재가 있습니다. 지구상, 지구인에서. 번째는 아니고, 그 중에 한 명이 가우스. 뉴턴. 그 다음이 아르키메데스. 있습니다. 이분이 미분만 되셨죠? 이분이 유레카 외치신 분. 이 당시에 기원전 200년, 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적분을 발견하셨어요. 적분의 유사한 개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세분 중에 한 분인 가우스가 이 함수식 되게 복잡해요. 저못 외우겠어요. 저는 크롬바 알파 계수를 외워라 이런 건할수 있는데 요거는 저는 외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드셨냐면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만드실 때 우리가 제뭐 남성들의 평균 키가 170이라고 합시다. 근데 2m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30cm 차이잖아요. 이만큼이 만약에 5% 있다. 그러면 30cm 내려가서 130 계산 140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5%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보신 거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선생님, 통계해 보면 모든 자연현상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교육학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셨죠. 3분지대라고. 모든 학습자는 이렇게 3등분 된다. 잘하는 애, 중간인 애, 못하는 애. 이렇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선발적 교육학에 가깝습니다. 이게. 근데, 블룸이 나타났죠. 야, 나는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학습. 매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완전학습하고 연관돼서 전기분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연계돼서. 자, 그러면 이 정상분포의 특징을 잠깐 보자면 이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보통 m으로 쓰고 지점수는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갑니다. t점수는 평균이 50입니다. 그래서 지점수 1 올라갈 때마다 10점씩 올라가죠. 이렇게. 지점수가 1 내려갈 때마다 10점씩 내려가고, 이게 t점수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을 대상으로 좌우대칭이거든요. 그래서 50%. 이렇게 되죠. 되고 요 구간이 34.13%예요. 여기 50 더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나타낸 거는 지점수 표준편차 한 개. 여기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84.13%라는 겁니다. 요까지가. 그래서 요것만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도 다풀수 있을 뿐더러 수능 문제도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학교 가가지고 또는 뭐 조카라든지 동생이 왔을 때
시험 점수를 물어보면 얘가 몇등 하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평균이 70점이고, 제가 수학 점수 80점 맞았어요. 근데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1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 한 개가 지점수 하나라고 했으니까 지점수 1이 여기죠. 그럼 지점수 하나가 80, 이렇게 되니까 저의 위치는 84%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상위 요 16% 안에 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들 IQ 있잖아요. IQ 표준 편차는 15거든요. 15입니다. 평균은 1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IQ가 130이다. 그럼 상위 몇 퍼센트인가 궁금하죠? 몇 퍼센트냐면, 15니까 115, 130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 몇 프로 했죠? 84.13. 제가 왜 요거까지 외우라고 하냐면,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84와 13을 더하면, 네, 97이 되잖아요. 여기가 97%입니다. 그래서 IQ가 내가 130이다. 그럼 전 세계에서 저는 IQ 3% 안에 드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저 IQ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기출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린트물 보시면, 요거 잠깐 봅시다. 지 점수를 이렇게 공식화해서 외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표준 편차가 주어집니다. 15든 12든. 그거를 하나로 보시고, 그거 하나가 지 점수 1이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t 점수는 지 점수에다가 10을 곱하고 50씩 더한 거죠. 그래서 사탐 가탐에서 t 점수 씁니다. 표준 점수 60점 맞았어요. 제가 윤리라는 과목을 60점 맞았어요. 근데 표준 편차가 5다. 그러면 중간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10이잖아요. 10인데 표준 편차가 5니까 두 칸이죠. 그럼 저는 이 과목의 퍼센테이지는 97%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분위는 내가 50%다. 그럼 내 밑에 50% 있고 내 위에 50% 있다. 그러면 60%는 내 밑에 60%, 내 위에 40%. 이렇게. 그 다음에 스탠하이는 스탠다드 표준 점수를 9 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등급제를 스탠하이을 약간 변형했죠. 그래서 스탠하인 점수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평가 문제지를 잠깐 보시면 문제 한두 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 제 수업 진행 방향은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형성평가지를 드릴 겁니다. 이거 테스트 하시고 그리고 형성평가 답안지를 제가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럼 제공하면 거기에 답을 쓰세요. 답을 쓰시면 거기에 질문란에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해설지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다 듣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약한 부분을 제가 진단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지나 설명들을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쉬는 시간 끝나고 피드백 할 겁니다.
문제풀이해서 피드백하고 다시 수업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제가 또 진단을 할 거잖아요. 선생님들을 프린트를 받아서. 그래서 블룸의 완전 학습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형성평가 실시하고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심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수업에서는 선생님들 요 테스트지를 보고 진단이 나오면 그 진단에 따라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까 합니다. 그럼 그 스터디 그룹을 꾸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선생님들마다. 그러면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한 달 지나면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또 스터디 그룹 만들고 그렇게 수업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형성평까지 1페이지 1번 한 문제만 풀고 쉬는 시간 갖고 선생님들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기출 21번 문항 1과 문항 2 중에서 변별도가 더 큰 문항과 난이도가 더 높은 문항을 묶은 것은? 그래서 문제 보시면 난이도라고 해놓고 여기서도 difficult라고 하죠. 그래서 어렵다. 어려운 걸 찾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변별도 크다는 것은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풀어봅시다. 1번 보면 상위 집단의 정답이 31이고 하위 집단의 정답이 10입니다. 그러면 31 빼기 10 하면 21이죠. 그 다음에 문항 2는 상위 집단이 27이고 하위 집단이 11입니다. 이거 빼면 16이죠. 누가 높아요? 예, 문항 1이 높잖아요. 그래서 변별도는 문항 1이 높다. 이렇게 빨리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난이도는? 난이도는 총 학습자 분의 정답자 수니까 1번은 학습자가 총 몇 명이죠? 100명입니다. 100명 중에 맞춘 사람이 31명. 그 다음에 문항 2는 100명 중에 맞춘 사람이 27명이네요. 그럼 난이도가 누가 높습니까? 얘죠. 아, 죄송합니다. 하위 집단을 뺐네요. 41이고 38. 얘가 어렵게 출제됐네요. 네. 지수가 낮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형성평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